이코노미 클럽 이어가 보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시투연구소의 이야기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추석 대선보다 멀리 더 크게 보는 거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이 작년 초부터 저희 토마토TV에서 경기 침체는 없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골드락스 장세가 길게 유지됐었잖아요. 일단 앞으로 저희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앞으로 거시 경제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일단 7, 8월에 연준 조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했을까요? 일단 제가 지금 5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맨날 제가 말씀드린 작년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걸 먼저 한번 상기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맨날 말씀드렸던 게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를 의심하지 말라. 경기 침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연준은 무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절대 긴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2차 전지 시대가 가고 반도체 시대가 올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뭐 상승 추세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월가에서는 뭐 마이클 윌슨 그다음에 뭐 클라우노비치는 결국 퇴사까지 했는데 계속 경기 침체와 주식 폭락을 주장을 했지만 지금 1년 반 동안 상승을 했어요. 다만 지금 이번에 연준 조정이 조금 셌어요. 그죠? 7월부터 지금 9월까지 진행되는 게. 그거 이제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울 거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월간에 1년 내내 금리 인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1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올해 초에는 올해 말까지 금리를 7번 인하할 거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사실 다 틀린 거예요. 지금 다 틀렸는데 갑자기 6월부터 지금 연준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된 거지. 사실은 지금 월가는 계속 기우제를 올리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러겠어요? 본인들이 채권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좀 연준이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지난 7월 FOMC하고 잭슨 홀 심포지엄을 통해서 지금 이제 드디어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예고를 한 상태라 이것도 지금 상황이 인재서 바뀌기 시작한 거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반도체로 바뀌기 시작한 게 작년 8월이에요. 2차 전지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 2차 전지는 종교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개미 투자자들의 지금 지옥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 뭐, 요것도 이제 변화가 지금 있죠. 7월부터 지금 9월 지금까지 반도체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도체의 업황이 꺾이지는 않았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 꺾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작년 8월부터 주도주가 교체되는 듯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연준 조정을 계기로 해서 공황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니요, 의견입니다. 아니고요. 예, 지금 일단 그 7, 8, 9월에 조정부터 원인을 보면 일단 그 공황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연중에 한두 번 있는 연중 초단기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소공황 있고 중공황 있고 대공황 있어요.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침체가 있고 경기 둔화가 있고 지금처럼 경기가 약간 경기 상승기 중에 잠깐 주춤하는 거 이게 다 다른데 그냥 뭐 뉴스 기사에서는 1년에 뭐몇 번씩 금융위기 온다, 중공황 온다, 경기 침체 온다 이러고 있죠. 2000년, 2003년 이후엔 중공황 한 번밖에 없었어요. 2003년 이후에 경기 침체 딱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오는 것이 아니다. 7, 8월은 지금 온 것처럼 상반기에 지나치게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너무 많이 상승을 한 것이고 가장 악재는 가격 급등이에요. 그래서 쉬어갈 자리를 항상 그 시장은 명분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와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가 6월부터 선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엔비디아 때문에 인공지능 서버 관련 공급망이 통째로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뭐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월드 클래스 주도주가 무너지면 관련 업종도 같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조정이 심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 그럼 엔비디아가 왜 하필 6월부터 선조정을 했느냐. 네. 엔화 강세 영향이 있었다라는 그 지금 평가가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캐리 청산도 그래서 일부 청산이 됐고, 네. 그래서 엔화는 강세가 됐건 약세가 됐건 방향이 바뀌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FX 트레이더들이 네. 그 하락에 베팅을 할 수도 있고 상승에 베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동안 지금 그 뭐 USD JPY가 지금 120엔부터 지금 150엔 이상까지도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월가 트레이더들이 전부 지금 엔화에다가 숏 포지션을 막 엄청나게 투기적인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게 지금 엔화 약세로 바뀌었잖아요. 엔화 네. 강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그 마진콜을 메꿔야 돼요. 네. 마진콜을 메꿔야 되면 멀쩡한 엔비디아를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량주들이 억울하게 매도를 당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항상 반복이 돼요. 반복이 돼서 이렇게 지금 엔화 약세와 일부 엔캐리 청산,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월드클래스 주도주인 엔비디아의 급락, 그래서 거의 미니 FC급으로 조금 하락이 깊어졌다. 그다음에 통상 이제 올해가 상승장 2년차잖아요. 네. 2년차에 좀 그 연중 조정이 강하게 오는 경향이 있어요. 2010년에도 그랬고 2010년 만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공황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부터는 다시 제갈 길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황 프로세스는 시작이 됐어요. 네. 공황 프로세스, 제가 이런 말씀 처음 드릴 거예요. 제가 그 2022년 공황 때부터 여기 출연을 했는데 네. 2022년 말부터 이제 공황 끝나고 상승 추세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지금 1년 9개월 동안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공황 프로세스가 이제 시작된 것 같다라는 말씀은 처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공황 프로세스 시작됐다고 해서 뭐 당장 내일부터 공황이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공황 전조 현상으로 보는 게 한 30개 정도 돼요. 이제 하나씩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란불이 켜지고 있고 네. 노란불이 시간이 지나면 주황색 불로 바뀌고, 주황색이 나중에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고, 이 30여 개에 되는 전조 현상들이 전부 빨간 불이 오면 늦었고 네. 한 절반 정도 빨간 불이 오면 공황이 시작돼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시간차가 네. 걸려서 길게는 1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준비는 하되 아직은 시간이 있다. 그다음에 공황 전까지는 강한 상승, 그러니까 가장 강한 상승이 네. 공황 전에는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황 프로세스가 시작됐다는 말은 나머지 상승이 아주 강할 수 있다는 걸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내년 중반에 위험해지지 않으면 내년 중반에 신흥국이 먼저 상승 추세가 무너지고 미국은 이제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까지 미뤄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파라메터로 볼 수 있는 거는 미국 대선 이후에 네.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이거가 관건이에요. 만약 살아나지 않으면 내년 중반에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미 공황 프로세스는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또 제조업에 대해서 저희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어서도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3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대선 이후에는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대선... 그건 이제 주도업종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네. 전체 장세는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부터는 상승 전환을 할 거고요. 당분간 지금 현재 주도업종의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해리스가 어제 굉장히 잘했죠. 네. 잘해가지고 분위기가 좋은데
지금 뭐 바이든의 지금 그 주도업종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황은 빠르면 내년 중반, 늦어도 내년 말 내후년 초에는 올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의해서 주도업종이 바뀌려면 또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고 한들 뭐 지금 현재에서 크게 바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연준이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일단 CPI 근원이 일단 소폭 반등하면서 빅컷에 대한 기대는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하면 거시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대표님?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FOMC하고 그다음에 잭슨홀 심포지엄 통해서 지금 이제 연준 입장을 받고 9월에 금리 인하 예고를 했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보통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연준은 무언가 무너지기 전까지 긴축 정책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네, 무너진다는 게 신용 경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생태계가 굉장히 일촉즉발에 뭔가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네, 일반 대중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연준이 먼저 그거를 감지를 하고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연준이 별로 설명도 안 해줘요. 별로 소통, 시장 소통도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리기 시작하면 매달 내려요. 쉬지 않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벌써 올해 초부터 금리 인하 한다, 안 한다, 뭐 지금 뭐 말도 많고 막 그 소통하고 지금 당장 뭐 금리 내릴 거면 7월부터 내리지 왜 또 9월에 뭐 내리긴 할 건데 뭐 데이터 뭐 좀 보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계속 지금 소통을 하려고 하고 사실은 내리기 싫은데 이건 뭐냐면 보험성이라는 얘기예요. 보험성이 있다는 얘기고 지금과 똑같은 자리가 1995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계속 소통하고 어떻게든 뭐 안 내리려고 하는데 월가의 압력도 있고 해서 이제 어떻게든 내렸는데 딱 꼴랑 세 번 내리고 1년도 안 돼서 다시 올렸어요. 96년도에. 그래서 당시 연준이 사호실의 바보라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제가 볼 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 리세션 컷 그래가지고 침체에 대비하는 금리나 이 상황이고, 그거를 빗대로 말씀드린 게 이제 무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긴축정책 하지 않는다. 그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거의 120년 동안 1995년과 이번 딱 두 번만 보험성 금리 인하일 가능성이 커요. 네. 요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인슈런스 컷이라고 하는데, 네, 이때는 이제 그 리세션 컷하고는 특징이 다르다. 리세션 컷 때는 이미 신용 경색이 시작됐고 뭐 금융 생태가 악화되거나 소파 금리에 뭐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뭐 은행 지준이 감소를 하거나 뭐 이러한 뭐 모기지 연체율이 상승한 뭐 이런 굉장히 질이 안 좋은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오히려 금리 인하가 제조업 경기를 부스팅 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보험성인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리 그 신용 경색도 없고, 네, 모기지 연체율도 지금 조금 상승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여전히 낮고 소파 오버슈팅도 전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기 뭐 우려 얘기를 하면서 제조업 지수하고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를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거 두 개만 빼고는 나머지는 괜찮아요. 지금 미국 GDP 성장률은 독보적이에요. 지금 뭐 다른 국가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럽, 뭐 일본 다 지금 뭐 마이너스 갔다가 0.1% 갔다가 0, 마이너스 갔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작년 3분기에 미국 뭐합니까? 4.9%. 작년 4분기에 3.4%. 올해 1분기는 좀 낮았지만 2분기에 다시 3%. 그 다음에 이번 3분기에 다시 지금 미니멈 2%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경기 침체도 아니고 경기 둔화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한국 수출도 지금 어제 발표됐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3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달러 약세, 미국 장기채 금리 하락, 그다음에 유가 하락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냥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작년 초 이래
형성돼 왔던 지금 지지선들이 전부 붕괴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달러 약세가 더 심하게, 네. 미국 장기채 금리 하락이 더 심하게, 유가 하락이 더 심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던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둔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데 다만 한 가지 지금 안 좋은 게 뭐냐면 제조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잘 상승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잘 상승을 못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안 좋은 게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6월부터 지금 꺾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신호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2대 3 정도로 우세해요. 경기가 나쁘지 않다가 그 3대 3은 좋고 2는 조금 안 좋은 상황.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이번 대선 이후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 ISM 제조업 지수를 보시면 네. 지금 그 밑에서 저렇게 헬렐레 하다가 상승하지 못하고 공황을 맞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방식이든 칼을 한 번은 뽑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저 이렇게 줄을 거놓은 걸 보시면 보통 저점은 41에서 46 정도에서 바닥이 만들어지고 고점을 59에서 60 사이에서 만들어져요. 그 사이에서 등락을 하는 게 1950년 이후의 일관적인 패턴이에요. 지금은 지금 뭡니까? 48 정도에서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경기 둔화로 가버리면 위로 못 가고 그냥 하락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역사가 1950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칼을 한 번은 뽑고 60 근처까지는 내년 중반까지 갔다가 뭐 마무리돼도 마무리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그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느냐를 보면 네. 아무래도 QT 때문인 것 같아요. QT가 일어났던 자리가 지금하고 비슷한 자리가 2019년에 그랬거든요. 2019년에 그러니까 QT는 유동성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 고금리 상태에서 지금은 고금리 상태인데도 유동성을 또 줄이는 거예요. 근데 2019년은 이제 유동성만 줄였는데 그때는 그 반도체 경기가 2019년부터 살아나면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전 세계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났거든요. 네. 근데 미국만 하락했어요. 2019년에. 그러니까 2020년 2월에 플래시 크래시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만 제조업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QT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QT 때문에 계속 제조업 지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부동산은 지금 경기 둔화로 간 상태인데, 그래서 그 두 개의 원인이 제조업 그 두 지수를, 부진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보는데, 네. 일단 희망적인 거는, 통상 4년차, 미국 대통령 4년차, 대선이 있는 연도에 제조업 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왜 그러냐? 대선 전에는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자본 지출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그 이번 ISM, 그러니까 ISM은 Institute of Supply Management잖아요. 네. 그 협회에서도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미 다 그 올해 중반 이후에 자본 지출하기로 결정난 사안들을 대선 이후로 미뤄라라는 지금 것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 지수가 일시적으로 눌려있는 경향이 크다는 거고 만약에 대선이 끝나면 공장 주문이 일시에 몰리면서 제조업 지수가 급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대선 이후에 제조업 지수를 보고 내년 중반 정도에 공황 그 상승 추세가 끝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가느냐 그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선 이후 제조업 지수를 또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엔캐리에 대해서 앞서서 저희가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엔비디아 주가의 하락의 영향에도 엔화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엔캐리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실업률에 또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실업률 때문에 공황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업률 상승이 지금 원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공황 중후반에 상승해요. 왜 그러냐면 공황이 처음 시작될 때는 기업 실적이 좋아요. 공황 초기에는 실적이 좋아요.
기업 실적이 망가지는 거는 공황 중후반부터 망가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업들이 멍하니 있다가 공황이 막 진행되니까 이제 박살이 나는 거지. 실적 박살 나고 그러니까 이제 구조 조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후반에 대규모로 그 해고를 하게 됩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그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급반등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메커니즘이고 그래서 공황 이후에 나오는 후행 지표예요, 실업률이. 근데 지금은 멀쩡하게 경기가 잘 상승하고 있고 주식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전혀 원인이 다른 거다 이거죠. 어떤 원인이냐면 이미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왜곡됐던 고용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였냐면 이제 2020년부터 이제 구제금융을 부득하게 줬죠. 네.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의 계좌에 그냥 그 저축이 빵빵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까? 주식시장 오르죠. 부동산 올랐죠. 코인도 올랐죠. 그래서 2021년까지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퇴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 당시 그런 게 되게 사회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돈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2022년부터 이제 저축 다 떨어져 가지고 네. 지금 뭐 15%까지 올라왔던 저축률이 지금 3%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계좌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동자가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게다가 바이든 그 행정부가 계속 오면서 이민자를 또 늘렸어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또 늘렸어요. 그럼 갑자기 노동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노동 가격이 떨어져요. 노동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런 상관, 경기도 아무 상관이 없고 주식시장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상승한 거다. 그리고 샴룰이 올라오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과거의 공황과 갖고 있던 상관관계와 지금 전혀 상황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업률 때문에 불필요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네. 질문하신 엔캐리트레이 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엔캐리트레이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네. 일단 그 굉장히 오해하시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먼저 지금 엔화 강세 때문에 엔캐리트레이드가 청산됐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엔화 약세가 될 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거꾸로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먼저 엔캐리 트레이드가 증가하는 조건이 뭐냐. 첫 번째, 당연히 미일 금리차가 늘어나야겠죠. 두 번째는 달러 약세과 엔화 강세가 나타나야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해야 늘어나요. 자, 엔화 강세가 돼야 왜 늘어나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엔화 대출을 받는다고 쳐요. 그럼 1달러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내가 150원 할 때는, 그러니까 150원 할 때는, 그러니까 150엔을 엔화 약세라고 치고, 100엔을 엔화 강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옛날엔 1달러 가져가면 150엔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150엔을 대출을 받아야 1달러를 받을 수 있고 그 1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엔화 강세가 되면 100달러만 대출을 받아도 1달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 달러 약세일 때 엔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내가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뭐 그 신문을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그 멕시코 페소와 투자한다, 뭐 대만 주식에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거의 80% 이상은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기준으로 그냥 봐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는 상황이면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 엔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난 조건이에요. 그럼 반대로 엔캐리 청산이 되는 조건이 뭐냐? 네. 이거가 반대가 되겠죠? 미일 금리차가 축소되고 네. 그다음에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되거나 그다음에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일본 내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냥 엔캐리 청산이 시작됩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보험사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강제로 청산을 해서 보험금을 지불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뭐든 아무 상관없이 거시경제가 뭐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난카이 대지진 관련돼서 말이 많았잖아요. 네. 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발생되면 즉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엄청난 공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대지진 그 징후만 있으면 무조건 다 네.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 옮겨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공황이 발생되면 NK 트레이드가 그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엔화 약세가 아니고 엔화 강세잖아요. 네. 그럼 엔화 강세면 오히려 NK 트레이드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NK 트레이드 청산을 왜 합니까? 안 하죠. 네. 왜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엔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화의 숏 그 숏에 투자를 하던 투기적인 그 세력들이 마진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엔캐리,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했던 미국 국채들 그냥 뭐 상관없이 청산을 해가지고 일단 마진콜을 메꾸고 가지고 있던 우량주, 엔비디아 팔아가지고 마진콜을 메꾸고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팔고 국채를 팔고 일부 엔캐리가 청산되는 것처럼 보인 것이지 엔캐리 청산이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 제대로 되려면 일단 그 미국 연준이 금리를 한두 번 내리는 건 있어야겠죠. 네. 두 번째 엔화 약세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처럼 달러 약세가 되면 안 되고 달러 강세와 함께 엔화 약세로 돼야 엔캐리 청산이 본격적으로 되고 그게 그 본격적인 공황을 유발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시투연구소 이야기꾼 대표님과 함께 또 자세한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코노미클럽 시간이었고요.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